하이. 선생님, 나 사진 찍어 왔어요. 뭐, 보자. 나 여권 만들라고. 선생님, 여권 없었어? 네, 지금. 일만 했어, 일만. 나 올해 여름에는 또 나가려고. 올해는 이제 해외를 한번 가봐야지. 내가 진짜 해외 한 번도 못 가봤다니까요, 진짜. 도청? 민원실로. 먼저 하자. 오늘 신청한 여권의 취업 일기가 잘 됐어. 이렇게 다 말해준다. 야. 이렇게 막 그리트를 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딱 정면이고 웃지 말아야 되겠어. 나 찍을 때 무슨 애기들도 많이 만들잖아. 정면을 응시해야 돼. 피 벌리면 안 된대. 선생님 다 썼어요? 네, 있습니다. 아, 다 썼어요? 개인정보를 찍고 있네 지금. 아, 쏘리 직업병 직업병 안 될 사람이네. 3천원 저렴해진대. 어디요? 여권 발급 비용 7월 1일부터 주사님 6월이니까 안 돼. 너무해. 주사님 몇 년짜리만 되지? 10년. 근데 보통 10년 해요. 왜냐하면은 5년 하면 너무 짧아. 10년 해야 좀 넉넉하게 쓰지. 그럼 26년 이런 거 하면 되는 건가? 주사님 26년이면은 10년 충분하다. 충분하고 나올 것 같아. 이 집순아. 6번 찾으러 오실 거예요? 아니면 5편 찾으러.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다 똑같네요. 5편이 제일 빠르나요? 5편 하시면 이번 주 수요일? 그럼 여자도 몸으로 들어갑니다. 그럼 5편으로 찾을게요. 그럼 받을 수 대신에 네. 5편은 회비 발생하고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. 괜찮아요? 네. 5편이 더 빠르죠. 거의 3위 있는 거 아니에요? 나 이제 여권 생긴다. 와 드디어. 나 인증할게요. 나 이제 파란색 여권인데 이제. 빨리 왔네 진짜. 아, 여권 언박싱. 여권 언박싱이다. 패스포트. 오, 누구죠? 나죠. 잘 왔네. 바로 그냥 예약 가야겠네. 나 이제 가야겠다. 나 갔다 올게요. 안녕.